모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몬스타 PC 몽기통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PC는 레진텍의 NIX, 그러니까 닉스 케이스로 제작된 PC고요. 하이브리드 순행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백조란 뜻이죠. 검은 백조가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검은 백조란 뜻의 블랙스완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형은 이렇게 뭐 어떤 블랙 색상이고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죠. 이렇게 예 마치 그 예 백조처럼 날개가 제작이 되어 있고, 날개는 저희가 아크릴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LED도 이렇게 싹 나오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일단 주요 스펙부터 말씀드리면은 인텔 i9 13세대 13900K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뭐 게이밍 뭐 일단은 일반 뭐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하시든 일반 데스크탑용이든 뭐 감히 최고의 CPU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CPU라기보다 최고의 속도를 보여주는 CPU죠, 그죠? 그 다음 메인보드는 ASUS ROG Maximus Z790 히어로 제품 들어갔습니다. 예. Z790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건도 굉장히 소량 입고되어 있고, 뭐 그만큼 뭐 비싼 보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은데 불구하고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전부 품절로 나와 있지만 저희는 재고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램입니다. 램은 팀그룹 티포스 DDR5 6400에 CL40 델타 RGB 16기가 두 개로 32기가입니다. 6400에 CL40 굉장히 고클럭 램이고, 이 뭐 하이닉스 A다이겠죠 당연히. 예, 굉장히 고클럭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죠. 조텍 게이밍 RTX 4090 익스트림이죠. 네, 4090 에어로 익스트림입니다. 예, 409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SD는 SK 하이닉스 P41 1테라가 기본 출발이고 2테라도 뭐 선택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는 레진텍 닉스 프로 타이탄 색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검은색으로 도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라면은 조금 이제 뭐 티타늄이라 해서 약간 그레이 계열의 어떤 컬러인데 지금은 블랙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로그 스트릭스 토르 1000P2 파워도 뭐 예, 로그 스트릭스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커스텀 패키지까지 CPU 쿨러는 커수가 아니에요. 지금 류진2 360을 넣어놨습니다. 예, 류진2 360을 넣어놨고 지금 뒷면을 보시면은 이 앞쪽에가 지금 보드랑 CPU 부분이고 뒷면에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예 커수입니다. 파워도 여기 지금 스트릭스 마크가 얼핏 보이시죠? 그래픽 카드는 일단 커수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온도 진짜 예. 뭐 난리 납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한번 자 보시면은 여기에 블랙스완이라고 예, 마킹을 또 해놨고요. 이렇게 어딘가로 날아가는 이 날개 형상 예, 마치 저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090 커수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00P2 파워고요. 뒤에는 이렇게 케이블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오픈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오픈되어 있죠 조금. 근데 여기 유리 하나 더 덮이고요. 유리 하나는 더 덮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를 식혀주는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전면에 저희가 아크릴로 이렇게 물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스트릭스 마크도 넣어놨고요. 멋지네요. 돌아보게 되면은 여기 또 블랙스완이라고 또 예, 어마어마하게 아크릴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날개 보십시오. 예,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블랙스완 보시면은 CPU 쿨러는 이렇게 어떤 ASUS의 특유의 감성을 조금 느끼기 위해서 류진2 일반 순행 쿨러를 넣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상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시무스 히어로 Z790 메인보드고요. 이 마크 예,
이거는 지금 라이저 케이블을 통해서 PCI 4.0 라이저 케이블을 통해서 그래픽 카드는 반대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검은 백조는 사실 괴물이었나요? 발타님 반갑습니다. 검은 백조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괴물이 맞죠. 검은 백조는 괴물이 맞죠. 네. 성능도 스펙도 괴물입니다. 조금 이게 이제 저희가 G스타 때 전시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왜 저희 실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실력 보여주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력이 드러났나요? 상품은 아직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해서 뭐 이제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원래 이 부분은 저 닉스에서 제공이 되는 날개 부분인데 이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다소 뭐 조금 아크릴 자체가 좀 무겁죠. 좀 무겁다 보니까 건드리면은 이게 고정이 여기 두개 돼 있는 날개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가만히 놓고 사용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어떤 날카롭지 않습니까? 블랙스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름도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저 대표님의 작명 센스. 처음부터 블랙스완이라고 계획을 하고 날개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은 날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치 형상이 블랙스완과 같다 해서 이름을 블랙스완으로 지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태클 안 걸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 태클 굉장히 걸었었거든요. 이게 왜 이름이 이러냐면서. 근데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름이라서 부러지면 인형 무상에서 들어가 달라고요. 좋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가격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라와 있지가 않고요.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견적을 제가 내봐야 할까? 지금 견적서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게 스펙만 적어놓은 부분을 보고 있어서 금액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영 시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천 정도 아마 천까지 나올까? 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800 후반에서 900 정도? 저는 그렇게 얼핏 계산은 그렇게 되네요. 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 보다 보니까 잘생겨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